박한철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께서의 주제는 Small Cover on Simple Full Talks with a Few Facet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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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감사 인사는, 예, 두봉 교수님과, 예, 윤 선생님 수고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생략한, 예, 원래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감사를 드린 것 같은, 예. 제가, 예, 저는 아주대학교에 있는 박한철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떤 with a few facets라고 하는 건 이제 facets이 몇 개 없는 그런 폴리토 위에 어떤 스몰 커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with a few facets라고 하는 건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폴리톱의 디멘션이 n일 때 facet 개수가 n 플러스 1일 경우가 심플렉스가 되고요. n 플러스 2일 때는 어떤 심플렉스 두 개 고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3일 때가 이제 제가 저랑 최승현 교수님이 같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 폴리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앞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그래서 어떤 퀘제토링 매니폴드라는 거는 이제 뭐 n차원 토러스가 로컬리 스탠다드하게 액트하고, 그거의 오비스페이스가 어떤 n차원 심플 폴리톱이랑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몰 커버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토러스가 아니라 G2의 n승이 똑같이 로컬리 스탠다드하게 액트하고 그거의 오비스페이스가 마찬가지로 폴리톱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경우를 이제 다 동시에 말하기 위해서 이제 D라는 기호를 도입해서 G sub D는 이제 액트하는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가 1일 때 지금 2고 D가 2일 때 이제 어떤 서클, 그리고 이제 RD는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아벨리안 그룹인데요. 이제 G2, G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D가 2일 때 퀘자이토링 매니폴드, 그리고 1일 때 스몰 커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M이랑 N이 이제 같은 폴리톱 P의 위에 있는 퀘자이토릭이나 스몰 커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M에서 N으로 가는 스무스 맵이 어떤 위클리 에퀴베리언트 맵이라는 거는 여기서 M에서 G로 액트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랑 보내서 액트를 한 거랑 갖게 되는 경우를 에퀴베리언트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그룹 오토모피즘이 있어가지고 G를 거기로 보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맵을 위클리 에퀴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같은 폴리토 위에 있는 M과 N이 DJ 이퀴벨런트,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이퀴벨런트라고들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베이스 스페이스 P를 고정하면서 고정하는 어떤 위클리 이퀴벨런트 호메모피즘 파이가 있을 때 DJ 이퀴벨런트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어떤 스몰 커버나 퀘자이토링 매니폴드에 대해서 캐스터리스틱 맵이라는 거는 그 폴리톱의 각각의 패시트에 어떤 벡터들을 대응을 하는데 그거의 꼭지점에서 각각 그 폴리톱의 꼭지점에서 이제 그게 심플이기 때문에 각각의 꼭지점에 패시트들이 n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d가 1일 때는 g모드 2의 n승 혹은 d가 2일 때는 g의 n승에 베이시스가 된다. 그거 이제 캐릭터리스틱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맵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맵을 잡을 수가 있고요. 거꾸로 그런 맵이 폴리톱 위에 이성질을 만족하는 맵이 있을 때, 람다가 있을 때 거꾸로 퀘자이토링 매니폴드 혹은 스몰 커버가 잘 정해진다. 이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퀘자이토링 매니폴드나 스몰 커버, 그거는 이제 어떤 폴리톱 위에 폴리트의 각 패싯 위에 벡터를 주는 캐릭터리스틱 맵을 정해주는 거랑 이제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송종현 선생님 등이 말씀을 하셨지만 케이스 테스팅 맵은 이제 패시스 개수가 m개일 때 그러면은 m개의 n차원 벡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칼럼 벡터를 길이가 이제 n차원인 칼럼 벡터를 n개를 줬기 때문에 또 n by m 행렬로서 보통 그 캐릭터리스틱 맵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요 기호는 이제 람다로 정해지는 뭐 퀘제이 투링 매니폴드나 스몰 커버 이제 m 람다라고 쓰겠고요. 이 두 개가 DJ 이퀴밸런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그룹 오토모피즘 시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이제 베이시스 체인지를 해가지고 사실은 대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베이시스 체인지라는 거는 사실은 이 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심플 포리터 P를 고정했을 때 그 위에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클래시파이라고 썼는데요. 그 위에 이제 어떤 퀘제이 토링 매니폴드 혹은 스몰 커버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스몰 커버라고 적은 거는 요런 스몰 커버의 경우에는 이제 요게 제로 원 매트릭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그 G모드 2였죠. 제로 원 매트릭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수가 항상 유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수를 구체적으로 DJ 이퀴밸런스에 대해서 셀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최승 교수님은 이제 스몰 커버에 대해서 일단 세 봤습니다. 퀘제이 토링 매니폴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계산을 사실은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N차원이고 사실 개수가 M일 때 그 차이가 1일 때 심플렉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퀘제이 토링 매니폴드는 CPN 그리고 스몰 커버는 IPN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2일 때는 폴리톱은 항상 두 개의 심플렉스에 고비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위에 스몰 커버는 항상 제너라이즈드 번 매니폴드고 하이트 2인 이제 그렇게 된 게 알려져 있고요. 이 개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3일 때는 이제 사실 심플렉스 3개의 고비 디멘션이 n1 더하기 n2 더하기 n3이 되면은 예, 패시 개수가 n 더하기 3이 되는 거는 쉬운 얘기고요. 그 경우에 이제 뭐 DJ 클래스의 개수를 예, 최승 교수님 2008년도 옛날 논문에 그 공식을 구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n-n이 3일 경우에 스몰 커버들을 이제 다 찾아보고 싶다. 이제 그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게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레귤러 홀수 그러니까 정다각형인데 홀수계 패시스를 가진 그러니까 삼각형,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 이렇게 되는 레귤러 폴리곤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원점에 있는 그러니까 R2에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게일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홀수각형의 각 버텍스들의 어떤 양의 정수들을 이렇게 A1, 2, 3, 4, 5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렇게 대응을 한 것을 게일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삼각형이 K가 1일 때는 삼각형이죠. K가 1일 때는 꼭지점에 있는 수들이 1 이상이 아니라 2 이상인 경우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은 어떤 고스트라고 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 A 1, 2, 3, 4, 5 여기 합을 N이라고 했을 때 합 빼기 3을 N이라고 하면 N 더하기 3을 이제 1부터 N 더하기 3까지의 정수들의 집합으로 잡고 이 V는 아까 그 노란 오각형의 꼭지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여기에서 아까 그 버텍스의 숫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N 플러스 3에서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가는 어떤 서젝티브 맵을 왜 서젝티브 맵이냐 하면은 그 버텍스들의 각각 정해진 숫자들이 1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버텍스의 정해진 숫자만큼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적당한 파이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게일 다이어그램이 어떤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얘를 꼭지점의 집합으로 하는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제 이거는 버텍스 셋이니까요. 버텍스 셋의 서브셋이 코어 페이스라는 거는 그 서브셋의 컴플리먼트가 페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코어 페이스라는 거는 그 아까 버텍스들의 컨벡스 허리 원점을 포함할 때 코어 페이스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심플리셜 컴플렉스가 잘 정의가 되겠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얼른 잘 이해가 안 돼서도 이따가 예를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은 심플리셜 컴플렉스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심플 폴리톱의 바운더리 컴플렉스에 컴플렉스를 준다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이 n-dimensional 심플 폴리톱이고 사실 개수가 n 플러스 3인 경우에 아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일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다 얻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알려집니다. 사실은 이제 n 플러스 4일 경우에는 R3가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디멘션이 올라가면 게일 다이어그램을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렇게 오각형에 11111을 줘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1, 3, 4는 원점을 포함하죠. 그래서 1, 3, 4가 코어 페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1, 3, 4가 코어 페이스라는 거는 2, 5가 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로 이제 걔네들이 패치 셋이고 2랑 5가 꼭지점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3, 4가 코어 페이스고 뭐 2, 4, 5가 코어 페이스니까 1, 3이 만나고 그래서 1, 3, 5, 2, 4가 만나게 되겠어요. 1, 3, 5, 2,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게일 다이어그램은 이런 오각형을 정의합니다. 이거는 오각형은 2차원 도형이고 2차원 폴리톱이고 패시의 개수가 5니까 그 차이가 3이죠.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 이렇게 삼각형에 각각 2, 2를 대응을 하고 거기에 1, 4, 2, 5, 3, 6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패시의 개수가 F1부터 F6까지 6개가 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원점을 포함하려면 1, 2, 3 이런 게 코페이스가 되겠죠. 1, 2, 3이 코페이스라는 거는 4, 5, 6이 만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다이어그램을 뭐라고 부르죠? 이거 슈피겔 다이어그램이네요. 이런 다이어그램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평면에 깐 거죠. 그래서 지금 F4는 요건데요. 그렇죠? 4, 5, 6.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은 큐브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 이런 게일 다이어그램은 각각의 버텍스에 주어져 있는 이 숫자들을 그냥 브래킷으로 싸가지고 1부터 이제 그 홀수계의 숫자를 정수를 쭉 쓰고 그 브래킷으로 묶은 거를 그냥 노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 폴리톱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2는 그 큐브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방 나오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거는 요거라는 거를 예, 금방 보일 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11111은 펜타곤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에 K가 1, 즉 그러면 삼각형일 경우입니다. 삼각형일 경우에는 폴리톱이 이렇게 되고 아까 패싯 개수가 디멘션보다 2 큰 경우에는 심플리스 두 개의 곱이었죠. 그 경우와 같이 예, 최수영 교수님, 마수자 교수님, 서동혁 교수님 2010년 페이퍼에 의하면 사실 이 페이퍼에서 한 것은 이런 곱 위에 있는 모든 쾌제 토릭 매니폴드를 분류를 한 거였는데요. 그때 이제 특별히 스몰 커버는 항상 제너럴라이즈드 리얼 밧 매니폴드라고 하는 어떤 좋은 매니폴드들이 된다라는 것을 다 보였기 때문에 K가 1일 때는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에로코베츠의 결과에 의해서 K가 4, 즉 4면은 2, 4, 8, 여기 구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 11, 13각형 이하의 경우에는 스몰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우는 삼각형은 계산했고 구각형 이하에는 없기 때문에 오각형이랑 칠각형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각형이랑 칠각형이라는 건 게일 다이어그램이 오각형이랑 칠각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K가 2일 때, K가 3일 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
게일 다이어그램에서 만들어진 이 폴리톱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웨지 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웨지 컨스트럭션이라는 건 사실은 아까 송용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PJ랑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K가 심플리셜 컴플렉스일 때, 이제 어떤 V가 K의 버텍스 셋일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V에서의 웨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까 송종배 선생님의 노테이션에 의하면은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건데, 요게 이제 요것들이 K가 꼭지점이 M계면은 요것들이 각각의 꼭지점에 대응하는데요. 그, 요 V번째에서만 일을 한 거. 그게 정확히 요 웨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P가 심플 폴리톱일 때, 바운더리 P의 듀얼이 어떤 심플리셜 컴플렉스로 주어져 있을 때, K의 웨지를 한, K의 어떤 이런 웨지라는, 아직 이 오퍼레이션은 정확히 이건데요. 그걸 한 게, 다시 어떤 다른 그러면 이거는 심플리셜 컴플렉스는 되죠. 요거는 심플리셜 컴플렉스는 되지만, 그게 어떤 심플 폴리톱의 바운더리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거를 얘기하고자 할 때 저런 걸 씁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P가 어떤 심플 폴리톱이고, F는 이제 그, 셋 중에 하나를 그냥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P의 F에서의 폴리토팔 웨지라는 것은 그냥 딱 그림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에 R을 곱해가지고 R을 곱해서 이제 그러면 실린더가 되는데 거기서 F 곱하기 0을 지나는 두 개의 하이퍼플레인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렇죠? 잘라서 그러면 이제 세 조각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컴팩트한 조각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저게 정확히 이 웨지 K를 바운더리 컴플렉스로 하는 심플 폴리톱이 되고요. 근데 반드시 체크해봐야 되는 중요한 성질은 요게 P일 때 이 P의 웨지는 디멘션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디멘션이 하나 올라가고 얘네들의 facet은 F를 제외한 facet들은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1, 2, 3, 4, 5라고 하면은 F2, 3, 4, 5는 그냥 이쪽으로 그냥 아무 무리 없이 리네이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파시스트는 이렇게 두 개로 자른 거에 단면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편의상 F'이랑 F'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F'이나 F'은 당연히 내추럴하게 P랑 똑같은 폴리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충 말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송종현 선생님이 자세하게 아까 앞에서 PJ를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J는 사실은 어떤 J가 이런 인티그럴 각각의 항목이 양의 정수로 돼 있는 벡터가 있을 때 PJ는 정확히 아까 그 외지 오퍼레이션을 각각에 대해서 ai-1번씩 하면은 쭉 올리면은 정확히 이런 심플 폴리톱 pj가 되는 거고요. 그때 중요한 사실은 그 올리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즈에서 몇 번 올리고 두 번째에서 올린 다음에 첫 번째에서 나머지만큼 올리고 그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p를 아까 이렇게 적으면은 1이, 뭐, 예를 들어서 2K 플러스 1개 있다 그러면은 2K 플러스 1 각형에서 게일 다이어그램, 꼭지점에 각각 1, 1, 1, 1 게일 다이어그램을 준 그 게일 다이어그램으로 정의가 되는 심플 폴리톱을 P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아까. 그리고 J를 이렇게 주면은
정확히 PJ가 요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아주 자명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 게일 다이어그램의 정의에 의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나오는 경우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I번째 사시트에다가 웨지를 한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가 증가한다는 건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FI에서 여기 I번째에 해당하는 사시트 사실은 AI가 있습니다. 그렇죠? A, 여기 AI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사실 좀 정의의 ambiguity가 좀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어떤 거에다가 외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지? 오씨. 죄송합니다. 아, 예. 그래서 PJ 위에 퀘이자이 토릭 매니폴드 혹은 스몰 커버 혹은 그냥 토릭 매니폴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심플 폴리톱이고 F가 P의 어떤 패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심플 폴리톱이 있고 거기에 패시스 하나 잡으면 그 패시스에 저 파이의 인버스 이미지가 그 원래 매니폴드의 섬 매니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캐릭터리스틱 섬 매니폴드라고 부르고요. 섬 매니폴드라고 부르는데 원래 매니폴드가 이제 람다라는 캐릭터리스틱 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20분 지났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람다로 주어진 뭐 퀘이자이 토릭 매니폴드나 혹은 스몰 커버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캐릭터리스틱 서브 매니폴드 즉 P의 F에 해당하는 캐릭터리스틱 서브 매니폴드의 캐릭터리스틱 맵을 정의를 할 수가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facet F의 facet은 P에서 볼 때는 그 F와 다른 P의 facet G와의 인터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벡터는 원래 G의 벡터, G의 람다를 그 F의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서 그 F의 벡터만큼으로 다 자르면은 그게 여기서 자연스러운 어떤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를 편의상 이렇게 기호를 쓰겠습니다. F에서의 람다의 프로젝션이라고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facet F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캐릭터리스틱 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톱의 웨지에 캐릭터리스틱 맵이 람다가 캐릭터리스틱 맵이 된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람다가 어떤 폴리톱의 캐릭터리스틱 맵이면 그 람다를 각 파셋으로 프로젝션을 하면 각 파셋의 캐릭터리스틱 맵이 당연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되지만 그게 외지일 경우에는 그 두 개의 파셋 그 아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위쪽 오각형과 아래쪽 오각형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했을 때 거기에서 각각이 캐릭터리스틱 맵이 되면 원래 거에서도 캐릭터리스틱 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J는 프로젝션을 그러니까 PJ를 프로젝션을 하려면은 J를 한 칸 떨어뜨리면서 프로젝션을 해야 되겠죠. J를 한 칸 떨어뜨리면서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데 한 칸 떨어뜨린 게 얘가 다시 이제 퀘이자이 토릭 매니폴드 즉 거기서 캐릭터리스틱 맵인지 보려면 다시 한 칸 떨어뜨리고 이렇게 쭉 떨어뜨리면은 원래 111까지 떨어질 건데요. 그게 떨어뜨리는 방법이 그게 떨어져서 맨 아래쪽을 보니까 정확히 개수가 요 AI만큼을 곱한 프로젝션 그 개수만큼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걸 그냥 일반적으로 확장하면은 PJ, 람다가 PJ의 캐릭터리스틱 맵이라는 거랑 동치 조건이 그 각각으로 떨어뜨린 프로젝션들이 다 P의 캐릭터리스틱 맵이 된다. 이렇게 이게 동치 조건이 됩니다.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게 이 람다로 만들어지는 게 토릭, 퀘자이 토릭 혹은 스몰 커버 이렇게 될 때 여기서도 각각이 P에서의 토릭이냐, 토릭, 퀘자이 토릭 혹은 스몰 커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말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PJ 위에 이제 일반적으로 토릭 아니면 쾌재 토릭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그젬플을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P를 어떤 K차원 큐브라고 했을 때 PJ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아이들을 이렇게 PJ로 올리면은 각각이 심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곱에 대해서 쪼개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심플렉스의 곱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최마스다 서 교수님들의 이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쾌재 토릭 매니폴드의 경우에도. 그리고 토릭인 경우에는 정확히 그게 제너럴라이즈드 펀 매니폴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BBCG에 정의된 MJ, 아까 앞에서 송종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MJ는 사실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을 때 캐릭터리스틱 맵이 다 그냥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P에서 캐릭터리스틱 맵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서 P 위에서 매니폴드 M을 정의를 하겠죠. 그 M을 거기에 람다 해당하는 것이 그대로 올렸을 때 MJ가 된다는 것을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제 일반적인 이 PJ에 대한 모든 쾌재 토릭 혹은 스몰 커버 혹은 토릭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명제가 되겠고요. 이제 다시 우리의 오각형과 칠각형이 남았다고 아까 한참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경우로 돌아와서 그 경우 그리고 거기서 스몰 커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요. 이제 P가 111111111일 때는 사시스 개수가 7개고 즉 디멘션은 거기서 3 뺀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순서가 1, 2, 5, 3, 4, 6, 7 이제 뭔가 좀 이상하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1, 2 이렇게 정한 이유는 보통 이 람다를 이렇게 쓸 때 앞에 n개의 벡터가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도록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n개 즉 1, 2, 3, 4가 만나도록 1, 2, 3, 4가 한정에서 만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1, 2, 3, 4가 만나니까 5, 6, 7이 코페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5, 6, 7이 원점을 포함한 코페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승 교수님이 메이플로 돌려보신 결과 111111111에는 그렇게 베이시스를 딱 고정하면은 DJ 클래스가 정확히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거기서 첫 번째 거에서 외지를 하면은 211111111에 대한 어떤 캐릭터리스틱 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로는 F 프라임이고 두 번째 로가 새로 생긴 F 더블 프라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그거고요. 그런데 첫 번째 걸로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1111 요에 정확히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걸로 프로젝트를 해도 정확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세오렘에 의해서 이 위에 캐릭터리스틱 맵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사실은 송종현 선생님이 저 경우에는 얼렁 써볼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쪽에서 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11이고 101, 011, 110, 111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첫 번째 거에서 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요게 그 아이고 이제 J가 211111일 때요, 맞죠? 저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게 아까 송종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뭐죠? 그 MJ에 해당하는 람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더해서 요거를 없애 보시면은 딱 정확히 이쪽 앞에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이쪽은 여기를 중복시킨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1, 101이 중복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복을 시켰을 때 여기가 서로 다른 게 나올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안 되지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매트릭스 형태를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나머지 세 개가 어떤 거를 가지고 와도 나머지 세 개는 달라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로 프로젝트 하면 람다 1, 두 번째 걸로 프로젝트 했을 때 람다 2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웨징을 해도 그 위에는 계속 어떻게 웨지를 하더라도 이쪽에도 그러니까 이 어떤 폴리터브 이렇게 웨징을 하는데요. 여기도 람다 1, 여기도 람다 1이 되거나 여기도 람다 2, 여기도 람다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람다 1, 람다 2를 동시에 가지는 방법은 이 매트릭스 형태를 보시면은 그게 방법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더라도 계속 즉 이 람다 1에 해당하는 MJ 혹은 람다 2에 해당하는 MJ 그렇게 트리비얼한 경우만 두 개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게일 다이어그램이 칠각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오각형일 때는 이렇게 다섯 개의 스몰 커버가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결과는 뭔가 조금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요. 시간은 그래서 요 위에 스몰 커버라는 것은 사실은 길이가 예, 아, 지금 여기에서 요것들, 이 숫자들은 다 모두 5입니다. 이게 1, 2, 3, 4,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아이 두 번째, 이 번째, 요거 더 빼기 1의 길이를 가지고 레터셋은 i 플러스 1 혹은 i 마이너스 1로 되는 워드들이랑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세보시면은 이제 이거 워드가 레터셋이 두 개니까 2의 요승 해가지고 가능한 경우를 다 더하고요. 이제 마이너스 5는 그러니까 트리비얼한 경우가 다섯 개가 겹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거는 이 폴리터 위에 있는 모든 스몰 커버의 람다를 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1은 10101이고 A5는 10101 위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0101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0101 그랬는데 여기서는 010111이고 여기서는 01011이기 때문에 111011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건 두 번째에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해보시면은 101011이 나오니까요. 101 이 A5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해보시면은 101111이기 때문에 A1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MJ가 아닌 그 외지 위에 어떤 스몰 커버의 캐릭터식 맵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건 아주 이제 간단한 경우, 러프한 경우에 이그램프를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워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편의상 P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31124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거를 제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A15-1이라는 건요. 1에 대응하는 숫자 3, 4에 대응하는 숫자 4, 3 더하기 4, 7 해가지고 6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6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의 레터셋은 이쪽 2랑 4라는 겁니다. 그래서 2, 4, 4, 2, 4,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 번 고정하고 요게 3 더하기 4 빼기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2만큼 3 빼기 1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3만큼 그러니까 2랑 3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2, 3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2, 4, 4, 2, 4, 2 이렇게 됐으니까요. 2, 2, 4, 4, 2, 4, 2 이렇게 이 앞에다가 편의상 똑같은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시 1이랑 5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011은 이 2, 4, 4에서 2를 0으로 하고 4를 1, 1이라고 생각했을 때 011이고 2, 4, 2는 이 다섯 번째 거.
그래서 0010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요 개수는 31124, 여기서 31124랑 똑같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숫자를, 요 정보를 가지고 여기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캐릭터이즈 맵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 번째, 요렇게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합이 00001이기 때문에 아까 매트릭스 1, 2, 3, 4, 5 중에 A4를 준다는 거고요. 그 합이 다 0이나 혹은 1을 두 번 가지고 있다 하면은 A2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 PJ의 어떤 캐릭터시딩 맵을, 그게 캐릭터시딩 맵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게 다 P의 캐릭터시딩 맵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은 그 캐릭터시딩 맵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냥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얘가 딱 유일하게 정해지는데 그게 캐릭터 맵인지 아닌지만 사실 알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31124 위에 스몰 커버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있으시면. 네. 음악사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이제 워드 감정이 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 워드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적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저 워드를 만든 게 이제 그 요 매트릭스를 만든 거랑 사실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워드가 사실은 244242라는 거는 매트릭스 2에서 출발하고 거기에 매트릭스 한 줄이랑 그러니까 로 하나랑 칼럼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그 외지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만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앞에 걸로 프로젝트를 했더니 2가 되고 두 번째 걸로 프로젝트를 하면 4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외지를 해서 첫 번째 거랑 비교했을 때 4가 되도록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게 0이니까 0, 1, 1 그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아닌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실 3개가 있고 이쪽에 4개가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12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2일대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넌트리비얼이 될 수 있는 게 딱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0이어야 됩니다.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 다시 좀 봐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저 스테이트먼트 이해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샘플 하려고 하니까. 네. 못하겠어. Words with the letter set i plus minus one. 예. Plus minus one. 그러니까 지금 i가 여기서는 i가 얼마인 경우냐면요. i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모두 5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i가 무슨 수였죠? 1, 2, 3, 4 중, 1, 2,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더예요. 예? 아이가 5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네. 말을 모르겠어요. Words with the letter set i plus minus 1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제 보여주기 전에 예제를 좀 저걸 이해 못했는데 예제를 보여주면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해서 그래서 2, 1, 1, 1 이런 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i가 무슨 세트냐고. 그러니까 i는 그냥 1, 2,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i가 예를 들어서 3인 경우는 레터셋은 2, 4가 되겠고요. 그럼 ai 플러스 2랑 ai 마이너스 2는 5랑 3이 되겠죠. 그래서 a 3 더하기 a 5 더하기 아이고. 원톤 코레스폰던스의 원톤 스테이트먼트가 그럼 네. 포함을 해야 되는 모든 아이예요? 네, 모든 아이입니다. 컬렉션을 올 아이 이렇게 해야 저거 저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저 스테이트먼트가 잘못됐다고.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아이는 1, 2, 3, 4, 5.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아, 예, 예. 항상 저 키스는 5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 아이가 지금 다섯 개니까 저기 모든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세트들을 모조리 다 넣은 것이 그것이 원통 그래서 그게 수만큼이에요. 예, 예.
그럼 아까 그 뒷페이지에 그러니까 있는 건 아이가 3일 경우만 특별히 그 경우에만 지금 이야기한 거고 예. 아이가 3일 경우하고 예. 그 아이가 1, 2, 3, 4, 5일 경우에 다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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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테이트먼트가 잘못된 게 안 되는 거. 아, 예. 예. 뭐 오각형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는 그런 결과고요. 사실 근데 이건 스몰 커버인 경우라서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퀘이사이 토립일 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퀘이사이 토립 그리고 이제 토립일 경우에도 이 얘기가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의 피에서의 토립들을 알면은 위에서 이제 토립이랑 퀘이사이 토립을 별개로 이제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리스틱 맵들이 예. 퀘이사이 토립인 경우에 인테그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건이 예, 그렇죠. 예. 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바로 이미디에틀리 코로나리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각형 그러니까 게이사이그램 시각형을 생각을 하면 그 위에 퀘자토리 매니플레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 에로코비츠의 결과로 이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토릭이 없다는 거는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하면 토릭이 아예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P에서 토릭이 없으면 P 오브 J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저 정리를 이용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이제 뭐 토릭 매니플레의 존재성 같은 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릭이 없으면은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퀘자 그러니까 시각형 길다이건 시각형 위에 있는 걸 생각하면 퀘자토리 매니플레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델자앙프리톡으로 그 리얼라이즈 되는지 여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 정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토릭이 없으면 만약에 네. 토릭이 없다면 아, 토릭이 어떤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퀘자토리 매니폴드 있는데 토릭 매니폴드를 서포트하지 않는 프리톡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아까 이제 토릭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P 오브 J의 토릭이 없으면 아 P에 P가 만약에 토릭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저 정리에 의하면 P 오브 J도 토릭을 서포트하지 않거든요. 저 정리에 의해서? 아까 앞에 정리를 풀리 선정.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저게 그 캐릭터리스틱 맵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은 저게 람다가 토릭의 캐릭터리스틱 맵이면 모든 프로젝션이 토릭의 캐릭터리스틱 맵이고 람다가 퀘자토리 매니플레이 캐릭터리스틱 맵이면 그 뭐 저것도 다 캐릭터리스틱 그 퀘자토리 매니폴드의 퀘자토리스틱 맵이고 저 클래스가 다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가 토릭을 서포트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P가 델장이 아니면은 P 오브 J는 언제나 늘 델장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P는 PJ의 어떤 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존재성은 사실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PJ가 델장이면은 걔들의 페이스도 다 델장이기 때문에 P도 델장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요거 안 쓰더라도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PJ 위에 그러니까 PJ가 델장이 될 수 있느냐 일단은 그거는 P가 델장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델장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맞나? 예. 저기 마지막 페이지요. 예. 이것이 바로 앞에 찍어내는데 예, 거기 마이너스 5는 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의 개수는 2의 n승 형태로 나오면서 쭉 더하면 되는 건데. 네. 마이너스 5가 무슨. 아, 그러니까. 원의 개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중복해서 예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렌스가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렌스는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같습니다 그냥. 예 그냥 다 그게 아까 송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냥 MJ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예 이쪽에서 이쪽 겹친 거 MJ가 다섯 개 나오거든요 정확히. 1112 이렇게 똑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다섯 개 스몰 커버들을 그대로 올리는 게 MJ이기 때문에 그 다섯 개에 대해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십니까? 네. 없다면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나운스먼트 점심 거기에. 하시면 예약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아, 점심은